안녕하세요. 오성한 금양 텃밭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김장하고 나서 요거 김장밭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거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퇴비를 여기다가 깔으려고요. 그리고 요 비닐을 벗기는 게 지금 벗기는 게 좋아요. 봄에 벗겨도 좋은데 봄에는 이제 흙이 딱딱해져서 이 비닐을 걷으면은 아주 찢어지고 이 걷기가 나쁜데 지금은 걷으면은 쉽고 지금 여기는 이제 요 제초 매트를 깔은 거라 지금 이제 벗기기가 조금 나쁜데 이제 제초 매트 핀을 이제 빼면서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건져준 저기 뭐야 이렇게 빼줍니다. 지금 그리고 비닐은 지금 벗기면은 굉장히 쉬워요. 요게 지금은 흙이 촉촉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벗기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봄까지 가면 다 젖어가지고 요흙 지금 가생이에 비닐 날르지 말라고 덮어놓은 자리도 이게 잘안 되고 찢어지고 해서 깨끗하게 안 벗겨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거름통에 요 음식물 쓰레기 발효시키는 통이 한 통이 꽉 차가지고 여기다 땅을 파고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려고 지금 더 빨리 이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뭐 김장하면서 요런 저기 뭐야 배추 떡잎들 그런 것도 다 여기 밭에 갖다 보면 그게 다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친환경 이제 거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걷은 거는 이렇게 비닐 이렇게 꼭꼭 싸매가지고 재활용으로 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흙을 파줍니다. 흙을 이렇게 지금 얼기 전에 이렇게 이제 흙을 파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쭉 갖다가 이제 보면서 흙을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흙하고 섞이면 저절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로타리 한번 쳐주면은 또 이제 그냥 유기농 이제 농사를 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흙을 올해는 이제 땅에다가는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겉에다가만 휙휙 끼얹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닐 걷을 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머리를 쓰고 이렇게 거름이 겉에다가만 새카만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거름이 이 안에 이렇게 거름이 많아가지고 잘된 겁니다. 땅은 이렇게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비료만 주고 키운 거보다 이렇게 키워야 식물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요. 이제 식물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이렇게 이제 부어주면서 흙을 덮고 이제 만약에 땅이 얼었다 그러면은 이제 고기는 땅이 얼었을 때는 보놓기만 하고 여기 흙이 녹았을 때 이렇게 뭐 삽으로다 갖다 툭툭 쳐서 이렇게 얹어주던지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효가 잘 되고 이제 양쪽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겨울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는 이제 이렇게 발효시키고 통에 발효시킨 거는 또 이제 물에 타서 이제 섞어서 또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또 주고요. 여기 구덩이 좀잘 파지라고 이렇게 삽질 좀더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홍산마늘을 먼저 심다가 봉지에 따로 있어서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저쪽으로는 다시 조금 이제 심을 거예요, 이게. 유박 껴진 것들 새카만 거 보이시죠? 이게 유박인데 이 안에 거름이 이렇게 흙이가 많은 겁니다. 여기도 조금 독하지 않아요? 끝입니다. 작업 끝. 예, 여기는 여기 쌈채소 빨간 거 쌈채소로 뜯어 먹은 건데 요건 둘까 했는데 여기 꽝꽝 얼을 것 같아서 요것도 그냥 화분에다가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담아서 지금 저 안에 들여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홍산마늘 이제 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흙을 삽으로 퍽퍽 파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쓸 거. 요거 배추는 그냥 흙으로만 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직구미 되게 이렇게 덩어리지게 이렇게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뿌리 있게 해서 이제 떡잎은 조금 떼어주고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기 비닐 속에 비닐 한겹 두꺼운 비닐 속에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볼 겁니다. 요거 이제 배추는 이렇게 이제 떡잎은 떼어내고 쌈배추용으로 했던 거라 이렇게 이제 심어서 그리고 이제 심을 때 뿌리가 좀 털리지 않게 이렇게 떠가지고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밖에 뒀다가 양이 우리 마저 안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들도 주고 뭐 이제 양 여기다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심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심어요. 한 10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삽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떠도 앵간히 흙만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몸살을 요거는 뭐 더울 때는 몸살을 했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 몸살을 또 이런 거 배추 같은 거는 오히려 살짝 추울 때 얼었습니다. 안 해요. 이제 살아나나? 온실 안에다가 때는 이렇게 해야 3개, 4개, 5개, 거의 8개, 9개는 큰 삽으로 뜬 거는 흙이 더 많죠? 요거는 그냥 폭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그냥 쌈채소니까 조그만 화분 있는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심어봤어요. 아, 이제 이거는 테라스에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제 물을 위에서 이렇게 한번 푹 줍니다. 한번 주고 한 번을 더 줘요. 그러면 이제 물한 번만 이렇게 스미면은 뭐 한참 안 줘도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물이 흠뻑 들어가게 이제 두 번을 주고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비닐 한겹더 보온해주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볼 겁니다. 이제 먹기도 하고, 누구 오시면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먹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